명태균이 사실상 변명을 하려다 자백을 했습니다. 명태균이 2년 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비공표 여론조사로 논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서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쪽으로 가는지 알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는 내가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려고 한 자체 조사라서 윤 대통령 부부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직접 설명하는 게 맞다며 내가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내 얼굴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명 씨는 여의도 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게 있을 것이라며 보고서로 회의한다는 캠프가 정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제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 여주 올리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두창이가 머저리라 해도 이렇게 깔아 뭉개는군요. 장난칩니까? 명태가 지금 반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참모로 뛰었던 신용한 씨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가 명태균 보고서를 선거 전략 수립 등에 활용했으며 그 증거로 자신이 갖고 있던 명태균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맞춤형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이는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셈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태가 살려면 이제 공익 제보자 길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과연 그걸 할까요? 명태의 꼬리니 임박한 이유에 대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출이라는 단어를 명태균 씨가 사용을 하는데 이건 외부에 유출할 거니까. 사실 그 웃기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표인데 외부에 유출할 것이다. 아니, 발표가 아니라. 대표가 자기네 보고서를 왜 외부에 유출을 해요? 네. 그리고 표현을 할때 누구 갖다 준다 이런 표현도 아니고 외부에 유출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정해져 있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게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만든 다음에 누구한테 줘서 외부 사람들이 알게 한다. 이걸 우리끼리는 유출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유출이라는 표현을 제가 보고 좀 꽂혔던 게 뭐냐면 실제로 선거 기간이 되면 유출된 보고서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소위 이제 댓글 형태로 해가지고, 그리고 댓글 형태로만 도는 게 아니고, 이런 보고서들은 그냥 보고서가 통으로 그냥 돌아다녀요. 보고서가 실제로 그냥 캡처 화면으로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당원들이나 혹은 당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채팅방이나 이런 쪽에 일부러 유출이라고 하면서 흘려주는 방식으로 여론 조성한 거 네.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명태균 본인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캠프로 넘겨져서 캠프 쪽에서 자기네 여론 조성하는 팀으로 해서 밖으로 흘려가지고 채팅방 같은 데 돌리는 식으로 이용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저는 좀 네. 하게 됩니다. 국감에서 공개한 거는 3월 21일, 그러니까 돈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날 비행기 표는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선 기간 중에도 간게 있었습니다. 그냥 명태균 씨는 그냥 생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순수하게 완전히 거짓말. 네, 이렇게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사태의 핵심 의혹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명태와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두 번째는 명태균의 주특기인 여론조사의 무결성과 정합성입니다. 명태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조작하는 장난질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세 번째는 명태의 이권 개입 여부입니다. 국가 정책 결정과 관련해 명태균이 관여해 자신의 이권을 챙겼다면 특검으로도 끝나지 않을 문제가 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명태균 사태가 최순실 사태를 뛰어넘을 탄핵 트리거에 비유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